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탄력이 좀 아쉽습니다.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 지어야 할지 마무리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최근 코스피의 움직임들은 지난 한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,500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1,500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물론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주식시장이 좀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2,500선을 뭐 지지하느냐 마느냐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당분간 2,500을 등락을 통해서 박스권을 이어지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업종별로 테마성 장세가 좀 쉽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제부터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폐렴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또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지속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파동들이 길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상승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린 목자리를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소형 테마주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의 마지막까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,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팩스를 좀 보고 네. 있는데요. 시노팩스는 뭐 FPCB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다음에 필터 쪽, 그리고 혈액투석기 쪽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데 최근 국내 최초 혈액투석기에 대해서 ISO 인증을 받으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해서 지난 12월 첫 거래에는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. 외국인 수급들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됐다라는 점에서 눌림 목자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돼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노팩스 같은 경우 또 필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마스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 뭐 시노팩스를 제외한 마스크 관련된 직접적인 제약주들은 이미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순환매로서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이번 주좀 단기 시세를 좀 노리면서 대응 가능한 영역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노팩스까지 마지막까지 저희도 종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